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뭔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몸쓰기 특집입니다. 몸쓰기! 요새 각자 스트레스 쌓인 거 있나요? 최근에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의 그 성적과 관련된 스트레스라던가 멤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스트레스. 말을 안 들어. 구라인가요? 구라예요. 저는 노라조 클럽 오빠들이 저를 혼낼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혼낸다고요? 네. 혼이 나야 될 때도 있지. 저도 오빠랑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 때문에 머리가 진짜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시험 잘 쳤어요? 수행평가를 봤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기말고사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시즌이어가지고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맞아. 자, 그럼 오늘 이제 몸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촬영 장소는 바로 실내 스포츠 놀이 공간입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체험도 하고 이제 간단히 팀 나눠서 대결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촬영 장소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예. 자,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나. 뭘 나올 것 같아. 선생님, 최대한 높게 올려주세요. 네. 발생비 잘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는 못 타요. 제가 옛날 여기 와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금방 내려왔다는 기억이 있어요. 네. 안전상의 이유로 올려드릴 수 있는데 내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의지로 손 놓고 내려오셔야 돼요. 반드시 본인 의지로 손 놓고 내려오셔야 돼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와! 누워요, 뒤로? 어디까지 있지? 무서워요. 벌령아, 4단계, 4단계! 저 오지게예요. 와, 오지게, 오지게. 에이, 안 무섭죠? 아, 너무 쉽다. 1단고? 1단고? 와, 저 근데 이게 너무 큰데요? 발이 들지, 지금. 1단고 가자. 이거 너무 좋아. 천신만 걸어 가자. 지리고 가자. 네? 지리고, 지리고, 지리고. 지리고까지요? 네, 아, 네. 우와! 우와! 올라가 있을 데가 없어. 1단구요. 1단구? 아,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이게 올라갈 땐 괜찮은데 떨어질 때가 무서워. 떨어질 때가. 바닥을 딱 보고 있는 여기 그 순간이 잡혀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 맞아. 본격 팀 대결! 첫 번째 경기, 2대2 농구 자유투 대결! 승비와 지호, 걸령과 수아팀으로 나눠 4명 모두 3골씩 넣어 팀 합산 점수가 더 많은 팀이 승리! 비겼을 경우 돌아가며 한 번씩 기회를 추가한다! 팀이에요? 팀 대결! 나이스! 됐죠? 클린 가야지, 클린! 나이 클린! 나이스! 여기 서서! 그래서 그냥 던져! 방금 던졌던 거 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승리 가자! 우와! 승리 지호 팀 총 2개 넣었습니다. 예, 예. 문제 화면 잡아줄게, 근데. 중앙에다가. 이거 성공해도 동점이죠. 동점하자.
나이스. 아 제발. 와! 자, 승리! 가자! 오! 건영 쏘지, 승리! 아, 쏘한테 칭찬해줘, 빨리. 잘했어. 두 번째 경기, 클라이밍! 팀별로 클라이밍을 실시한다. 꼭대기에 있는 버저를 빠른 시간 내에 먼저 눌러야 승리!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긴 건영 쏘아 팀부터 진행! 올려주세요. 와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이것보다 더 높잖아. 근데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 절대 밑에를 내려놓으면 안 돼. 맞아 맞아. 앞에만. 스트레칭 하시고 힘들어 하신 분들 먼저 올라주세요. 너무 무서운데요? 아 이거 어제 나 힘이 다 빠졌어. 아 못하겠어요. 준비 시작. 올라가주세요. 어 뭐야? 조심조심 빨리. 뭐예요 그게? 조심조심 빨리가 뭐예요? 이 속도가 비슷해. 어, 건너갔다가. 아, 못하겠는데? 어, 원래보다 잘하는데? 못하겠다고? 네. 못하겠으면 놔. 쏴 가나? 와! 걸레이보다 쏴가 낫다. 쏴, 너 되게 개구리 같아. 아! 가나, 가나. 우와! 야, 쏘아가 더 잘한다. 멋지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제가 얼마 전에 팔을 다쳤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포기하려고 원래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중간에 내려가서 나라도 해야겠다, 이러고. 화이팅! 화이팅! 어, 한다. 오, 뭐야,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아, 여기까지 한 손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와 뭐야? 와 뭐야? 잘한다. 빨간색 눌러줘. 나이스 내려오자. 와 야. 아, 이번 경기는 뭐야? 유효 승리팀 승리입니다. 진짜 재밌었는데 힘들었어요. 지금 팔이 손이 뜨거워. 먼저 뜨거워요. 손이 뜨거워. 번외 경기 양궁 대결. 남자 팀 대 여자 팀으로 나눠 양궁 대결 진행. 각각 활 다섯 발을 쏴 팀 합산 점수가 높게 나오는 팀이 승리. 벌칙은 손목 맞기. 이제 연습을 다섯 발 잘게 쓸게요. 입까지 잡으세요. 어? 너무 높다. 왜 이렇게 높게 가지? 아. 알겠다. 아, 권량이 이기는 거 못 봐. 또 빵점이다. 권량이 이겨줘. 권량이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권량이 이기는 거 못 봐서. 다 떴지 마네. 어, 아파. 야. 와, 승리 잘한다. 알겠다. 감 잡았어. 안 돼. 어, 맞췄다. 권력이 맞췄다. 한 번 더 해요. 예. 중앙에다가 해, 중앙에다. 내 옆으로 해가지고. 혼수야, 뭐야? 혼수하고 있어. 혼수 두지 마요, 그냥. 예. 오른쪽 눈에 감아야 되나? 아, 어렵다. 어, 왜 이렇게 잘해줘? 왼쪽 눈을 감아야 되나?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가자.
합격! 와, 9점을 맞췄어요, 제가. 9점에 8점에 6점에 31점, 31점. 자, 번외 경기입니다. 양궁 대결은 남자 대 여자 대결. 차이 35점? 남자팀 35점. 와. 여자팀 1점으로 남자팀 승리. 뭐 했냐? 와, 34점 차이. 뭐 했냐? 탈모 때리기. 번외부터 한번. 아, 약하게. 약하게. 살살 살살. 아! 이게 아, 오지 마! 벌미다! 세 번째 경기, 로프 코스! 멤버 모두 로프 코스를 돌면 각 팀의 시간을 합산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온 팀이 승리하는 게임! 파이팅! 고소공포증 있습니다. 근데도 좋아합니다. 이게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소야, 너 진짜 클라이밍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니니? 살려줘. 그냥 하죠. 소야야, 느려. 알았어. 흔들지 마! 손, 손! 손, 손 발발인가? 손, 손 발발. 손, 손. 짱 무섭네. 으쌰. 머리 막았어요. 실내 스포츠 문화 공간에서 촬영했는데 마지막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뭐 벌칙했어요? 자, 승비랑 지호랑 한 팀이었고 수아랑 건영이 한 팀이었어요. 아, 첫 번째 자유투 대결 건영 수아 팀 승리. 자, 두 번째 암벽 등반 대결 지호 승비 팀 승리. 자, 마지막 로프 코스 구름 사다리 대결. 우리가 시간을 쟀어요. 수아랑 건영팀 14분 22초. 14분 22초. 승비랑 지호팀 기록은 14분 13초. 그래서 최종 승리는 지호랑 승비팀 승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실내 스포츠 공간에서 해봤는데 지호 어땠어요? 저는 오늘 했던 것 중에 암벽 등반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클라이밍을 평소 되게 좋아해서 많이 해보려고도 했고, 그리고 또 30초나 나왔다는 거에 저는 만족을 하면서. 오늘 정말 재밌었고 어려운 운동 체험도 있었지만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따로 와서 동생이랑 같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일단 아깝게 져가지고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그 뭐지? 저거 미끄럼틀 그거 예전에 와본 적이 있긴 한데 그건 못 타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거를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와, 여기 구름 다리라고 해야 되나? 지나다니는 게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